족집게 같은 업황 분석과 종목별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본격 수익률 승천 방송 용한 방송. 자, 여러분들 그 시청만 하지 마시고 직접 참여하시면 저희가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상단에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번호죠. 013-3366-8288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한 번을 보내주시면 저희 MTN 스탁에서 3일간의 무료 이용권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MTN 스탁 주보람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키워드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태양을 피하지 말고 태양을 가득 안아서 수많은 에너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바로 그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 하반기에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좀 나오다 보니까 사실 태양광 관련주로 손실 보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태양광주 좀 사봐도 될 만한 시점일까요? 일단 책에 나온 보고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확실히 하반기에는 업황이 좀 개선이 되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워낙 과잉되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내려왔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사업을 사실 영위하는 게 OCI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랑 OCI 주가 흐름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만약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면 OCI 주가가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 그만큼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을 이제 좀 부족해진다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공급이 상당히 초과 이렇게 과잉되어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볼 수가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작년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거의 고꾸라지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게 중국에서 사실은 수요가 가장 많은 상황인데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보조금을 축소를 하다 보니까 두 번의 연달아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의 뭐 섹터가 고꺼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작년 말 이제 11월부터 다시 보조금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태양광 섹터가 투자하기 좀 애매했던 게 뭐 보조금이 아니면 실적이 나오질 않았어요. 맞아요. 네, 뭐 거의 적자를 다 기록을 하고 있었고 뭐 흑자를 좀 기록을 하더라도 단발성으로 좀 흑자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연속성이 좀 없다 보니까 투자를 좀 길게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 중국 정책 때문에 다시 한번 보조금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작년 연말에 좀 유의미하게 결과가 났던 게 태양광 관련해서 발전 원가가 상당히 개선되는 폭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사실 뭐 석탄가스보다도 많이 좀 비쌌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석탄가스보다도 오히려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탄가스 같은 경우 발전 원가가 $100 선 전후인데 지금 이거보다도 오히려 내려와 주면서 이제는 원자력보다 더 싸게 태양광 발전이 먹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 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렇게 뭐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네네. 발전 원가가 많이 내려다 보니까 이제는 산업용 쪽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중국에서도 보조금 확대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광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직접적인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바로 한화케미컬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고효율 고가의 모노 제품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신성 ENG 올해 태양광 사업 부문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라는 전망입니다. 자, 나노 신소재도 볼게요. 고효율 전지 개발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 큰 기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한화케미컬은 사실 OCI만큼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뭐 재고도 많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화케미컬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지금 있을까요? 일단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자체만 먼저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을 플러스 알파로 두고 본업이 좀 개선이 되는 측면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OCI보다는 한화케미컬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어차피 간다면 둘 다 갈 건데 그래도 기왕이면 안전마진이 있는 종목들 먼저 보자라고 해서 하나케미칼 먼저 좀 탑픽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태양광 업종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태양광 발전의 원가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태양광 발전 원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동안 저가 제품들이 많이 들어갔었고 그 저가 제품들이 사실상 발전 효율이 상당히 좋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걸 대용량을 깔아야 되다 보니까 저가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깔린 상황이고 또 발전 이 비용이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고효율 제품으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하나케미칼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점유율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의 주가가 만약 태양광이 반등을 한다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제품이 이제 모노 제품이라 불리는 단결정 제품인데 기존에 시장에 깔렸던 건 다결정 제품이라고 해서 폴리실리콘의 결정 그 순도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원래 다결정이다 보니까 그렇진 않았는데 단결정으로 가게 되면서 순도가 높아지고 이게 고효율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케미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결정 같은 경우 효율이 10% 후반대입니다. 근데 지금 단결정 같은 경우에 20%대 초반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수혜가 볼 수 있는 부분들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1분기가 태양광 업계에서는 좀 비수기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하나케미칼의 태양광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부분들이 이미 1분기에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YOY로 좀 보기보다는 QOQ로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유럽 향해서 고부가 모노 제품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단가가 특히 올라가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게 될 텐데 공장이 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캐펙스 때문에 실적이 조금은 이제 감가상각이 반영이 되면서 부진할 수 있겠지만 그 비용들을 제거하고 나서 본다면 상당히 2분기부터는 유의미하게 실적이 더 올라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2분기부터는 실적이 올라오고 3분기 때부터 온기 반영이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면 약간 3분기 정도부터 이제 그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발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네.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2분기가 좀 이제 회복의 서막 같은 느낌을 네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신성 ENG도 들고 오셨습니다. 말씀하셨던 키워드가 태양광 사업 부문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사실 흑자 전환만큼 주가에 또 좋은 그 모멘텀이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신성 ENG가 동안 근데 약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신성 ENG가 캐파를 과도하게 늘렸다가 이 비용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네. 적자폭이 많이 컸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실적이 좀 흑자로 돌아가는 부분들 비용을 모두 다 떨어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요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1분기 가동 공장 가동률이 90%대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실적이 올라갈 거고 다만 실적의 궤도 자체는 이 흐름 자체는 하나케미칼과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분기가 어쨌든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실적이 온기 반영되는 건 3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성 ENG도 본다면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수주가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썬파워에 240MW 그리고 323MW의 셀 공급 계약을 맺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장기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실적적인 안정성 부분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공장 가동률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좀 올라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고효율 제품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이제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쪽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수주가 좀 나오게 되면 주가의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좀 마치 아파트와 같아서 똑같은 땅 안에다가 가장 높이 짓는 아파트가 수익률이 높듯이 똑같은 땅 안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고효율 제품이 좀 필요해요. 자, 이어서 나노신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나노신소재가 원래 뭐 태양광 관련 사실 묶이고 있지는 않은데 태양 전지 매출이 한 10%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래 나노신소재가 이름에 맞게 나노 사이즈의 파운더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네. 뭐 원재료가 이제 바 형태로 골드 바처럼 고체 형태로 오는데 이걸 파우더로 만들어서 반도체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태양 전지에도 공급을 하는데 태양 전지에 공급을 하는 내역들은 일단 파우더로 만들어서 고효율을 뿜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 방막 쪽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은 뭐 결정 실리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한다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기존에 깔려있던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크포인트를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태양광에 간다면 태양광 지금 전지가 사실은 아직은 방막 형태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성장률이 뭐 실리콘보다는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성장 여력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1분기 때 실적을 보니까 태양 전지 쪽에서 꾸준하게 실적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교체 수요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좀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2분기, 3분기부터 좀 개선되는 흐름이 지금 반도체 업종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챙겨서 보신다면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지금 나노 신소재가 만들고 있는 거 웨이퍼용 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평탄화라고 해서 슬러리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세 공정으로 갈 때마다 점점 중요해지는 공정이고 사실은 한번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뭐 해지가 된다거나 네네. 그런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미세화 공정이 진행이 될 때마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상 슬러리 같은 경우는 이게 평탄화 작업을 해주는 건데 기술력이 없다면 사실상 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술 진입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 장벽이 이미 있다, 안전 마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안정적이고 지금 사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좀 저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퍼가 좀 낮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와준다면 증시가 변동성이 좀 개선이 된다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들고 오신 세 가지 종목의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일단 다른 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돈은 버는 상태에서 태양광 산업이 잘 될 경우 추가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꼽아 오신 거네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가운데 가장 애정하는 종목을 한 가지만 꼽아주시면요.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요? 네, 일단 하나 케미칼이 하나, 가장 네.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태양광이 탑픽이기 때문에 네네. 하나 케미칼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성이 인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폴리실리콘 가격에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는 태양광 그 폴리실리콘 가격만으로 이제 주가가 조정되는 OCI는 그래서 좀 약간 피하고 싶다라는 네, 의견이신 일단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용한투자 MTN스탁 주보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슈엠비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식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싫었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